어젯밤 전북 김제의 주택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인 소방관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신입 소방관으로 집안에 있던 70대 노인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숨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목조 주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붕은 녹아 무너져 내렸고 집안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할아버지와 30대 소방대원이 숨졌습니다. 나왔다가 물건 꺼내러 할아버지가 들어가신 거예요. 소방관이 또 한 번 들어가셔가지고 못 나오신 거예요. 숨진 대원은 임용된 지 열 달도 지나지 않은 신입 소방관으로 할아버지가 안에 있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불길에 휩싸인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구조대가 추가로 투입돼 집안에 쓰러진 두 사람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해서 그 안으로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소방당국은 숨진 대원의 위험 직무 순직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60대 남성이 숨졌고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